자, 지금부터는 동영상 촬영입니다. 짜자자자자자자. 여긴 어디? 소무이도 가봤습니다. 소무이도. 인천 앞에 무이도. 그쪽에서도 작은 소무이도.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낚시하는 분들도 보이네요. 요즘 한참 10월달 망둥어가 잡히고 숭어가 잡히는 시절입니다. 낚시하기 좋을 때. 동영상 촬영. 이 다리 건너가는 게 또. 귀찮아. 챙겨주는 거잖아. 맞아. 아, 분류. 분류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 낚시해도 되죠, 그런데. 근데 낚시 금지로 다리에서 낚시 금지인가 봐. 서해 다리래. 밀물 썰물. 사리 지금 저기서 막 버려놓은 거죠. 이래서 버렸구나. 바닷가에서 버렸구나. 환경정화 운동회? 환경정화 이렇게 하죠. 쓰레기 좀 보세요. 쓰레기. 김진수님이 쓰레기를 촬영하라니까 지금 쓰레기들 다 촬영합니다. 쓰레기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는 서해안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저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낚시하러 오신 분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 하나뿐인 이 자연 환경을 지키자. 백수염 맞는 게 아프다고. 같은 장면만 계속 반복되잖아. 앞으로 멀리. 그러면 또 저기 나 왜 촬영에 싸울까 봐 지금 일부러 그래도 옆에 올라가. 차창 지나가듯이. 아 맞아. 허기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이렇게 하면 저 앞에 가는 선생님은 누굴까요? 그러는 거지.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빨리 치워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땐 또 밑으로 잠깐 보다가 내 구두 좀 보여주다가. 자, 에디 구두 좀 촬영합니다. 에디 구두 좀 촬영하다가. 구두만 찍고 가서 정리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구두도 촬영하다가. 서갖고 좀 멀리서. 선착장. 네, 잘 보이지 않는 선착장으로. 선착장. 자, 소무이도 쪽에서 무이도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네, 무이도 선착장입니다. 여기는 무이도 섬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소무이도. 북쪽 방향에는 실미도라는 섬이 있고요. 남쪽 방향에 소무이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두르고 있는 것 같죠? 자, 갯벌이 많이 물로 채워졌어요. 저 위에 모래사장만 일부 보입니다. 지금 이럴 때 망둥어나 숭어들이 막 들어옵니다. 낚시하면 낚시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낚시가 잘 됩니다. 오토바이도 지나가고요. 이 다리 좁은 다리지만 자가용도 일로 지나다닙니다. 소무이도 사시는 분들이 이 다리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 여기 김진 선생님입니다. 김진 선생님. 김 선생님도 같이 걷고 있습니다. 김진 선생님과 함께. 요즘 에디 쌤이 바다 낚시에 흠뻑 빠져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 바다 낚시 영상을 막 올릴 겁니다. 여러 편 지금 촬영해 놓고 있거든요. 저기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분 보이죠? 망두도 잡고 중어도 잡고 낚시도 했고 낮에도 했고 그렇습니다.